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밤 브랜드입니다. 제가 좀 전에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지가 아닌 데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께 전달하면서 이게 성공으로 가는 농가도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막연하게 아 여기 지역은 이 농산물을 생산만 해야 돼, 다른 건 어려워, 이제 좀 그럴 수도 있어요. 근데 꽉 그렇지는 않다 하는 걸또 말씀을 드리면서요, 이밤 브랜드는 우리가 밤으로 명산지가 아닌 당진시에서 이제 나온 브랜드입니다. 그러면서 강선홍으로 올라가고 농가의 바람을 또 이루어간 브랜드고, 이 브랜드는 이 대표님이 군대 생활을 제대하고 나서 집에 오니까 아버님이 이제 시켰어요. 너밤좀 골라라. 특, 대, 중, 소 이렇게 자료에다 골랐답니다. 골랐는데 이제 아버님이 보시고 밤을 자주 이렇게 하더니 볼기짝을 때리더래요, 이렇게요, 다큰 아들을. 그래서 이제 이 아드님은 놀란 거죠. 아버지 생각은 이 아들이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. 특이면 특도 좀 위에 넣고 밑에다 좀 다른 것도 좀 넣고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되는데, 특 그대로 넣고 대 그대로 20kg씩 넣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답답한 거죠. 근데 이 판매하는 농가의 그 특징이 뭐였냐? 농가가 아니라 이제 유통이죠, 유통. 농사는 안 졌어요. 전량 100% 부여밤하고 공주밤을 도매로 사다가 유통하신 거예요, 유통만. 그러니까 이제 농부님은 아니죠, 유통업을 하시는 거지. 그래서 이제 그 아드님이 한번 혼나고, 지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. 그 당시 아드님이 지금 이제 대표이사님이 된 거죠, 그죠? 그래서 이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이제 인터넷을 보고 의뢰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발달됐는데, 그러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되고 당진에는 밤을 알아주질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진시에서 좀 소문도 났고 이렇게 이미지가 좋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. 자기는 아래 위에 같은 밤을 담았다는 거예요. 똑같이 20kg 특이면 밑에부터 위에까지 특만 그대로 담았다는 거예요. 지금까지 그랬답니다. 이 박스 만들기 전까지. 뭐 물론 지금도 그러시고요.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아서 매출도 많이 오르고 사업이 잘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진시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랬대요. 한 3천만 원 지원해 준다고. 이건 뭐 정확한 사실이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도 얘기를 합니다. 이 대표이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소장님, 시에서 들어오랍니다. 저 3천만 원 디자인하고 뭐 하고 해서 지원해 준다고, 경영 자금으로.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소장님, 제가 식사 밥한끼 살게요. 아, 그래서 저는 그냥 듣고 있었죠. 그랬더니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. 아, 소장님, 죄송하다고. 뭘 죄송하냐 했더니, 시에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, 서류를 이렇게 막 하더니, 못 해드리게 됐대요. 죄송하다고 하더래요, 담당자님이. 보니까 농지 원부가 없었던 거예요. 농부님이 아니죠. 유통업을 하시는 거예요, 지금, 유통업. 그래서 받지를 못했다고 하면서, 오히려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하더래요. 오셨으니까 이제 가능한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, 이제 농지 원부가 없으니까.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. 대표님, 맹지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밭 사서 밤나무 심으라고. 그래서 내 밭에서 열린 그 밤을 사진 찍어서 내 블로그다 놓고 내 홈페이지다 놓고 내 홍보물에다도 내 밤을 넣으라고. 남의 밤 찍어서 넣지 말고. 지금까지는 남의 밤 찍어서 넣었잖아요. 그러면 내 마음이 좀 편하지는 않잖아요. 내밤잘 연그런 걸 찍어서 넣고, 그죠? 그렇게 해서 아래 위에 같은 밤으로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. 하면서 그분의 걸어왔던 그 사연을 여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밤 박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. 여기 내용을 넣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작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, 그죠? 그래서 이 박스가 제작된 지한 10년 됩니다. 10년 전에도 이렇게 원색이 없어요. 원색을 넣으면 안 되거든요, 또.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밤도 큰걸 넣었다 그러면은 이 안에 거 꺼내면은요, 이밤 연그는 게 푸릇푸릇 아주 잘 익은 게 탐스럽겠으면 이 밤이 죽어요, 안에 있는 봉지가. 저온 창고에 있던 거 꺼내서 여기다 넣어서 택배로 가잖아. 이 밤이 죽어요. 안에 있는 상품이 돋보여야 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 익은 걸 넣지를 않고 풋풋한 밤송이를 넣고 여기에 이제 밤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. 여백도 많고, 그죠? 10년 전에 한이 박스가 지금도 소비자들께 사랑받고 아마 이 박스는 오래도록 사랑받을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. 제가 디자인을 했지만. 그래서 아래 위에 같은 밤 이렇게 하면서 이 대표님은 소비자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개성을 심어주고요, 그죠? 이 농가의 그런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기억시키고 이해를 쉽게 시키면서 친근감을 또 전달한 거예요.
이것은 소비자들께 신뢰와 믿음으로 연결이 된다. 한번 구매한 고객이 또 사게 되고 이것을 선물해서 받은 분이 또 연락 와서 또 사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우리 농가에서는, 농촌기업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. 내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것을 사신 분이 선물했을 때 또 선물한 분이 또 사게 돼 있어요. 그런 효과를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고요. 그렇다고 하면은 농가의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해주는 이 디자인, 브랜드. 우리 농가 대표님들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해주는 게 브랜드거든요. 그래서 농장면 가지고는 앞으로는 안 된다. 이 상품 시대가 아니고 감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이 대표님도 너무 만족하시고 소비자들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. 단순하고 깔끔하다고, 그죠? 이러다 보면 이게 선물 세트, 기프트 세트 개념으로 이제 가는 거죠. 그래서 농가의 바램을 이뤄가고 당진에서는 유명한 그런 그 밤 브랜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통업을 오래 하셨는데 이제 그 당시 당진 시에 들어갔다 오면서 땅을 이제 사서 구매해서 밤을 심어서 지금 밤 농사를 짓는 이제 농부님이 되셨어요. 진짜 농부님이 되신 거죠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비자들과의 소통에서 기억시키면서 오랫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농가의 뿌리를 담은 브랜드 아래 위에 같은 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